오늘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남성들이 더 좋아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에게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대화 중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말고 집중해서 바라봐 주세요. 진심으로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것은 그가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작은 행동은 큰 사랑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7초 이상 꼭 안아주세요. 남성은 이를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호응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세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표현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그가 좋아하는 옷차림을 해보세요. 시각적 매력을 놓치지 마세요. 가끔은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보세요. 이것은 그에게 당신이 그의 취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건강관리에 힘쓰세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세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그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을 강화시킵니다. 일곱째, 그에게 개인 시간을 주세요. 자신만의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에게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여덟째, 가끔 단축 섹스를 해보세요. 관계에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가끔은 짧고 달콤한 섹스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열째, 그의 의견을 구하세요. 존중과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열한째, 감정의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남성도 감정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터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세요. 열두째, 최근 함께한 추억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주세요. 현재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사랑과 존중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남성들은 더욱 감동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